당뇨병 있으면은 무조건 합병증이 옵니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으면은 합병증을 피해 가야 된다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 무서운 이유가 합병증 때문에 무섭습니다. 당뇨에 합병증이 없다면은 당뇨는 크게 무서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당뇨는 암보다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합병증이 생겨서 굉장히 고생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이 난 것은 한마디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건 혈관의 병입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져서 피가 잘 안 통해서 생기는 어떤 2차적인 병, 이것을 당뇨 합병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당뇨 합병증은 혈관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러므로 혈관에 기름때가 끼이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알려진 이 중요한 병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뇌에 생기는 뇌혈관병, 그러니까 중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눈에 잘 생기는 이 망막증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망막혈관병, 그리고 이 심장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심장혈관병, 그것을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장, 콩팥에 이상이 생기는 만성신부전, 그것도 신장의 혈관병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이 상처가 생기면은 낫지 않고 나중에 상처가 심해지고 발가락을 절단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당뇨발,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그 이 당뇨 합병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당뇨 합병증은 혈관의 병이기 때문에 혈관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뇨 합병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 안 생기는 곳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매우 무서운데요. 이것은 혈관의 병입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이 영양분과 산소를 가진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 피를 공급을 못 받는 기관이 이 상해서 썩는 뭐 그런 이제 현상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기에 그런 이상이 생기면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혈액이 잘 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중풍이 생기고, 중풍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심장마비, 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 급성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자동 그 이 충격을 주는 그런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심장마비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요한 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러므로 당뇨는 굉장히 무섭고요. 망막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인 실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망막증인데요. 중요한 것이 이제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 그러니까 신장기능이 나빠져서 소변이 제대로 이제 나오지 않고 그래서 혈액투석을 하다가 운 좋게 신장을 이식받으면은, 기증을 받으면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고생하다가 그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당뇨 합병증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섭고. 그런데 이것은 혈관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당뇨를 치료할 때 그 혈당 수치보다도 혈관의 상태에 관심을 훨씬 더 가져야 됩니다. 이 혈관에 기름때를 끼지 않게 하려면은 기름때의 성분이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인데 콜레스테롤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만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안 들어있고요. 그리고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비계 성분인데 비계는 아시다시피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공한 걸 먹으면 몸에 중성지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고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공한 걸 먹지 않으면 당뇨 합병증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먹어야 될 것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 현미, 채소, 과일, 이 세 가지입니다.